백두산은 최근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활화산이죠. 이곳에는 백두산 화산 활동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백두산 주변 일대는 약 2840만 년 전부터 시작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부석은 화산이 폭발한 후 화산재가 바위 덩어리로 퇴적돼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그마가 분출될 때 빠르게 식으면서 마그마에 있는 휘발성 가스들이 빠져나가 수많은 기공이 생겼는데 때문에 부석은 물에 뜰 만큼 가볍답니다. 주변에는 화산 폭발 시 용암이 잘게 부서져 쌓인 부석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석층이 백두산 화산 폭발의 산 정인입니다. 조만간 백두산이 폭발할 거라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반복되는 건 인간의 역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릅니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중국에서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겨울철에 백두산을 볼 수 있는 곳은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북파, 즉 북쪽 지역뿐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다른 곳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올 때 근 일주일을 왔습니다.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에서 장춘에서 연길로, 연길에서 버스를 타고 한국까지 왔죠.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백두산 천지를 보기 위해서는 천문봉을 가는 이 사륜구동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대가 높아지자 밑에서 보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작나무가 뒤틀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 한계선을 지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죠. 이 흑풍굴은 비룡 폭포가 한눈에 보이고 물줄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달문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비룡 폭포를 통해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 아주 촬영 포인트로서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차를 세울 수가 없답니다. 참 아쉽네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풍광. 하지만 이 풍광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모습을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기상 관측소가 있는 천문봉입니다. 영하 29도의 온도,
거기에 엄청나게 불어대는 바람. 천지 주변의 추위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백두산 천지를 중국 땅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망감이 교차합니다. 산에 왔군요. 하늘이 열린 곳입니다. 언제나 이곳에 오면 우리 민족의 그 시온의 느낌을 갖습니다. 뻥 가슴이 뚫려요. 저는 그 표현을 하늘이 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느낌이에요. 백두산 천지를 제대로 보려면 천문봉에서도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천지의 모습은 보는 장소마다, 보는 각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